핑계대지 마세요. 결국에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린 어른이잖아. 내가 여기서 이 위기를 알면서 이런저런 상황 다 봐주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45명 다 죽어요. 미쳤지 그때 진짜. 우리 진짜 미쳤었어. 코로나 때. 블로그 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20개씩 썼어요. 네, 연인 선생님 몇 개까지 썼더라? 한 200개까지 썼지 한 달에? 그치,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달에 200개씩 거의 3, 4개월씩 써서 3개월 만에 코로나 제일 핫할 때 매출 2천만 원까지 가는데 몇 달 걸렸는지 알아, 연인아? 너? 3개월. 3개월 만에 매출 2천. 그때 블로그 200개씩 썼다. 그때 블로그 200개씩 썼어요. 남들 코로나라고 문 닫았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질 때 미친 노력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코로나보다 더 중대한 위기가 온대.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한다. 두 번째, 지켜본다. 누가 살아남을까? 저는 그냥 한다. 한다예요. 그러니까 본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데 슬슬 마음이 꺾이기 시작할 거야. 슬슬 마음이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변명은 필요 없거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올라왔을 때 변명으로 올라왔을까? 아니, 그냥 한다. 결국에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성장을 하려면 나의 삶이 더 앞으로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나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어. 블로그 작성하면 손님 올 거야. 인스타 하면 손님 올 거야. 라는 확신으로 시작해야 뭐가 되는 거지. 확신이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거는 오판과 오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가치 없게 사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건배. 건배. 자, 안녕하세요. 칼정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맞네요. 점점 많아지고, 이제 또, 저희 좋은 소식 오늘 들었죠? 제 스토리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저희 7호점 오픈하실 우리 지하 실장님께서 오늘, 어제죠? 어제 매장 계약하셨죠? 어제 매장 계약하셨습니다. 축하 박수 해주세요. 네, 그러면 또 한 명의 우리 리더가 생기고 또 여러 명의 디자이너 들어오고 매장이 또 커져 나가면서 이 아카데미도 작아질 것 같아서 1월에 확장 이전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교육적인 부분들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혼자 돈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 다 땡겨갖고 아카데미 이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로에서 또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로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12월 워크숍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만큼 본사팀에서도 집중해서 준비를 잘 했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할까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매장의 문을 닫고 하는 이 워크숍 왜 할까요? 자, 우리 유나 원장님. 네, 왜 할 것 같아요? 네, 왜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매장 문을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강남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왜 할까요? 우리는 이걸 그렇죠. 가치관 공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얼마 전에 역시 우리 윤하경 실장님은 약간 제자 티가 좀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원장님이 뭔가, 뭐라 그랬죠, 저한테? 뭔가 약간, 이번 달에 어떤 삘이 와서, 매달 진행하냐. 아, 이렇게 저한테 매장 근무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딱 그랬어요. 이번 달에는 어떤 삘이 와서,
이걸 지금 매달 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저 아는 거죠, 제 성격을. 제가 원래 뭔가 딱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에서는 끝장을 봐요. 저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시작을 안 하면 끝을 안 봅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카이정 브랜드에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작할 거면 그냥 제대로 끝장을 볼 때까지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자. 이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뿌리 깊은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12월 워크숍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질문자를 윤하 실장님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11월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한 게 인, 위, 예, 지였어요. 이니에즈였거든요. 이니에즈 뭐냐면 결국엔 어른으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어른으로의 삶. 어른으로서의 삶이 뭐예요? 자식들을 낳아서 많이 만들어서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품과 인성을 성장시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해라. 이게 인이지. 그때 그랬을 때 인본주의, 인간의 본질, 인간이 가장 지구상에서 소중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더 많이 하려고 해라. 그래서 만약 품성과 인성이 없다면 어른이 덜 된 거다, 인간이 덜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른이 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아직 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니에즈 얘기하면서 품성과 인성을 얘기했을 때 품성과 인성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품성은 배우는 거예요.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예의들을 배우는 게 품성인 거고, 인성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보여주는 게 인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여기서 있다가 정윤이한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확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 나 너 좋아서 뿌렸어. 네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원장님? 인성이 왜 그래요? 이런 거겠죠. 근데 정윤이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달콤한 초콜릿 사서 주면서 우리 정윤이 힘들지? 이거 먹어. 그러면 정윤이가 뭐라 그래요? 원장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인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귤 하나를 주더라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귤 하나 줬을 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귤 하나 줬을 때 그냥 뭐 좋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그 오픈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진짜 좀 약간 뭔가 집착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저는 되게 디테일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그룹 성장을 일으키면서 느끼는 게 인품과 품성, 그리고 이니에지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까지 했어. 그럼 강의 끝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스타벅스 쿠폰 3만원짜리 전 직원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걸 왜 줬을까요? 그 돈이 많아서? 아니면 그냥 뭐 참석해서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에 대한 인품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데 돈 절대 안 쓰고요. 그리고 가치 없는 일 안 해요. 그게 제 인품이거든요. 그럼 나는 왜 여러분들한테 그랬을까요? 그 고민을 여러분들은 해보셨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11월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은 디자이너, 왜 제가 굳이 스타벅스 쿠폰 3만원짜리 왜 줬을까? 네.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생각했어요? 생각 많이 했죠? 맞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어. 생각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스토리를 어떻게 했어요? 저 공유해서 태그해 줬잖아요. 감사하다 보내줬잖아. 맞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첫 번째 목표였어요.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 무언가 나 자신에 대해서 10번만 생각해봐도 삶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지하 실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여과 없이 얘기하자면 저는 가치가 맞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요새 가장 늘 많이 얘기하는 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인간으로서의 인성으로서 봤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인성, 감사의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굳이 본사팀을 시켜서 실물 카드로 카드까지 써서 준 이유는 뭔지 알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느끼고 표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45명의 사람들한테 총 스타벅스 3만원짜리 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비용은 당연히 150만원 나왔을 거고. 그 100번에 결제하면서 150만원 결제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한 번에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예, 그거밖에 결제 안 돼갖고, 이제 5번 나눠서 결제하면서 카드가 띵띵띵띵띵 이렇게 오면서 150만원 결제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150만원 커피값 줄 수 있는 오너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제가 먼저 전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카드를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망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단계 지나갔어요. 참고로 그 단계 지나갔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노력이든 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피드백을 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총 45명의 디자이너가 스타벅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받은 사람 중에 저한테 전화로 연락 와서 원장님 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 이 중에서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45명 중에 몇 명일까요? 한 명. 45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물론 스토리로 다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도 고마워요. 어차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은 했을 테니까 고마워요. 근데 저한테 더 많이 아,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성공해서 더 많이 베풀어야겠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했던 선생님은 딱 한 명.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선생님들한테 줄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줘서 고맙다. 라는 분들은 45명이에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해서 아,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사람은 한 명. 저는 그 한 명이 있어 너무 기뻐요. 왜?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한 명 있으면 더 행복하거든요. 그 한 명이 유나 원장이에요. 우리 유나 원장님 고마워요. 네, 유일한 한 명. 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오늘 본사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준비했을 때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는지는 한 시간 전에 와서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앉았을 때 의자가 불편했잖아요. 책상이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책상 의자까지 다시 다 준비했어요. 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는 시간 3시간이 불편했다면 내가 굉장히 미안하구나. 여러분들 시간을 불편하게 쓰게끔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책상 의자 다시 다 세팅하자. 유인물 제대로 세팅하자. 세팅 제대로 하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 고맙다. 물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에서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루들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밥 못 먹고 일하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나는 늘 얘기해요. 디자이너는 밥 못 먹고 일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디자이너는 밥 먹으려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나의 가치, 나란 인간에 대한 그냥 어떠한 성장 가치와 만족 그리고 고객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깟 뭐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우리들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밥 못 먹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크루들한테는 사실 밥을 못 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 크루가 우리 선생님 바빠서 밥을 안 먹고 내 옆에서 어시를 봐주겠다, 서브를 봐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표현이 그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말로, 눈으로, 얼굴 쳐다보면서 미소야, 밥 못 먹었고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소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럴 때. 이소 실장님이 잘해주니까. 미소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일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영등포점 친구들 엄청 대단하더라. 이번에 시험 점수 공유했죠. 90점 이상 다 나왔던데. 걔네들이 물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맞지만 그래서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 도움을 받는 건 누구야? 우리잖아. 같이. 걔네들이 성장하면 우리도 도움을 받으니까.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잘해서 고맙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함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 안 쓰고 노력 안 해도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는다면 저는 내년에 뭐 경기 위기, 경제 위기, 뭐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 뭐 중요한가? 우리는 뭐 우린 코로나도 극복한 사람들인데 뭐 IMF 오면 망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뿐이지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안 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끝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했는지. 3만 원이면 커피 6잔이잖아요. 커피 6잔 먹으면서 12월에 목표를 세웠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프로모션, 목표, 인스타그램, 고객 리뷰, 블로그 이런 거 보면 다 알아요. 저 되게 집요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아직도 매일 오픈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침 백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지점별로 들어가서 네이버에 리뷰 뭐 올라왔는지 다 보고 본사팀한테 물어봐요. 매장에 컴플레인 걸리면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워도 정말 나 오늘 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할 건 하거든요. 들어가서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점 컴플레인 걸린 것도 본사팀한테 해결하라고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자기 리뷰에 컴플레인 달린 거를 그 디자인은 몰라도 전 알아요. 왜? 나는 집요하게 계속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표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목표 3개월만 비교해봐도 이 사람이 얼만큼 생각해서 했는지 답이 나오고 리뷰를, 댓글을 다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두는 사람도 바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알아요? 이상해지거든. 원래 성실하던 애들이 갑자기 네이버 리뷰를 대충 달고 갑자기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블로그랑 인스타를 안 하기 시작하면 아, 이 친구 그만두겠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했냐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냥 할 기분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뭐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파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순위를 뒤로 다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성장을 하려면 나의 삶이 더 앞으로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나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어. 블로그 작성하면 손님 올 거야. 인스타 하면 손님 올 거야. 라는 확신으로 시작해야 뭐가 되는 거지.
확신이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거는 오판과 오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가치 없게 사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이걸 계속 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카이정웨어 2020년 5월 달에 오픈해서 카이정웨어 202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영업해서 전지점 마이너스 난 게 처음이에요. 10월 달이. 전지점 성장률, 전지점 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한 지점은, 특정점은 떨어질 수 있지. 특정점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한 지점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전체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예견했잖아. 언제부터 예견했어요? 7월, 8월, 9월부터 얘기했어요. 7월, 8월, 9월부터 매장에서 미팅하고 얘기하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얘기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지 마라. 레고랜드 사태 계속 보내줬잖아요, 제가. 심각한 거라서 보내준 거야. 근데 우리라서 그나마 5% 마이너스 본고를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살롱들 봐봐요. 마이너스 70%도 있어, 마이너스 70%. 5천만 원 매출하던 매장이 갑자기 1천만 원도 못 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고 이 삶이 낙관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금리가 인상됐어요. 그냥 이자 폭탄이야. 가스요금 몇 프로 올라온 줄 알아요? 36% 올랐어요. 36%. 이자 폭탄에 원가 상승. 300만 원 벌어서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자 150만 원, 200만 원 내면 돈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하나 선생님한테 그랬잖아요. 탄하나 선생님 어디 있니? 탄하나 선생님 차 샀다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선생님 호구당했다고. 호구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현대차 원래 이자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자 7%대란 말이야. 이자 7%의 차를 샀으니 마이너스, 한 달에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2, 30만 원씩 손해보면서 차 타는 건데 호구 당한 거지. 지금은 차를 안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도 차를 살 수 있다는 건 단 하나, 수디가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뭐 나 뭐 억대 연봉자인데 뭐 2, 30만 원 뭐 괜찮아, 나의 삶에 만족. 근데 우리 하나가 그래서 스토리에 보니까 맨날 이제 동생이랑 드라이브 다니면서 운전하는 거 보고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초유가 시대에 기름도 낭비하고 있네. 와 멋있다. 야, 하나한테 박수 한번 줘라. 야. 아 진짜 멋있어. 위기 뭐 그래 너네들 다 위기지.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자 부담 괜찮아. 나는 기름값이 많이 나와도 괜찮아. 왜 나는 잘 나가는 여자니까. 그런 거 보면 행복하단 말이야. 남들은 차 계약을 취소해서. 우리 하나가 차를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요? 원래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만에 받았어? 3개월. 3개월. 다 취소하거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원래 내던 이자, 차 값이 70만 원인데 갑자기 차 값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차 받겠어요? 다 취소하지? 그게 차인 거야,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위기야, 다시 위기야. 코로나 때랑 똑같은 거야.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그거 복했니? 하나야. 미쳤지, 그때 진짜. 우리 진짜 미쳤었어. 코로나 때. 블로그? 블로그 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20개씩 썼어요. 네, 연인 선생님 몇 개까지 썼더라? 한 200개까지 썼지, 한 달에? 그치,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달에 200개씩, 거의 3, 4개월씩 써서 3개월 만에 코로나 제일 핫할 때 매출 2천만 원까지 가는데 몇 달 걸렸는지 알아, 연인아? 너? 3개월. 3개월 만에 매출 2천. 그때 블로그 200개씩 썼다. 그때. 그때 블로그 200개씩 썼어요. 남들 코로나라고 문 닫았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질 때 미친 노력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코로나보다 더 중대한 위기가 온대.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냥 한다. 그냥 한다.
두 번째, 지켜본다. 누가 살아남을까? 저는 그냥 한다. 한다예요. 그러니까 본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슬슬 마음이 꺾이기 시작할 거야. 슬슬 마음이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변명은 필요 없거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올라왔을 때 변명으로 올라왔을까? 아니, 그냥 한다. 저는 다나나 선생님이 왜 됐는지 알아요. 1년 동안 우리 카이정이가 처음 오픈하고 1년 동안 다나나 선생님 쉬는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턴 때 쉬는 날 없었어. 5일 미친 듯이 근무하고 하루 나와서 아카데미 수업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었어. 지현 선생님 아카데미 수업 몇 시간씩 들었어? 처음에. 12시간? 어? 12시간 거의. 10시간, 12시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쉬는 날 나와서 문 닫아놓고 그때 장사 너무 안 돼서 매장을 하루 쉬었어. 그때는. 그랬고 장사 너무 안 돼서 하루 쉬는 날 나와갖고 강현 선생님, 예빈 선생님, 정현 선생님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때. 하루 쟁이. 그때 아프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안 된다는 핑계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지. 아프다고 교육을 안 나와? 그런 게 어딨어. 아파도 해야지. 저는 뭐 안 아파요, 여러분들? 저도 아파요. 근데 아파도 난 그냥 해. 왜? 아픈 게 뭐가 돼서야 백 대표한테 물어봐요. 진짜 숨 넘어가게 아파도 타이레놀 12개, 14개, 15개씩 먹고 해요. 다 돼. 얼마 전에 백 대표한테 물어봐요. 저 울산 가는 날 정말 뒤질 뻔했어요. 너무 아파서. 진짜 그 아픈 정도가 와,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나 이거 오늘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오늘 죽었다. 취소할까 말까? 강의 취소할까? 이랬더니 백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절에서 대표하는 거야. 뭐랬는지 알아? 몇 명 와? 30명. 언제 예약했어요? 두 달 전에. 그럼 해야지. 응, 할게. 가서 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또 기차가 탈선돼갖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7시간 걸린 거예요. 새벽 4시에 도착한 거예요. 타이레놀 진짜 한 깍 다 먹고 버텼다.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 그래서 성공한 거야 우리. 그래서 여기 있는 강희원 선생님, 지현 선생님, 예빈 선생님, 저 허정현 선생님이 신입이 나부랭이들이 홍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지 얘들아. 알지 우리는 그 느낌. 그치 지현 알지. 어? 누가 무시해요 지금? 다 얘네들이 다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먹고 있어요? 미친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느낌으로 살아남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스타벅스 쿠폰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했나? 안 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선택. 강의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계속 준비할 거고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둘 중에 하나야.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이 살아남거나 같이 노력 못하는 사람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허정현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 됐어요? 응? 우리가 제일 잘 됐잖아. 야 이거 한번 하고 하자. 야, 맞아, 우리가 제일 잘 됐잖아. 우리가 제일 잘 됐다. 맞아, 부러워하잖아. 부러워하잖아. 그치, 부러워하잖아. 아, 이럴 거면 나도 카이정에 계속 남아있었을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은 되게 재밌거든.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노력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붙어 옆에. 와, 쟤 뛰네? 같이 뛰어야겠다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핑계대지 마세요. 결국에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린 어른이잖아. 내가 여기서 이 위기를 알면서 이런저런 상황 다 봐주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45명
다 죽어요. 근데 내가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노력하면 5명? 10명? 그렇게는 살릴 수 있어.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들. 우린 그렇게 살았어. 코로나 때. 그 미친 노력으로. 그러면 그 5명, 10명이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되면 또 우리가 살아남겠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요.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왜 감사할까? 왜까? 위원아, 왜까? 위원아? 나머지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가주는 순간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나머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도 집중해서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저예요. 미안하지만. 냉정하다고 볼 수 있고 좀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저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유나 실장님, 유나 원장님이 알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던 친구가 카이정이어 그만두면서 유나 실장한테 그러고 그만뒀어. 원장님은 사람 품을 줄 모른다고. 보듬어 줄 줄 모른다. 이러고 그만뒀어.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그랬죠. 근데 그때 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솔직히. 나는 왜 안 울 거라고 생각해? 나도 운다, 얘들아? 나는 뭐 사람 아니야? 난 또 드라마 보고 운다?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백 대표가 봉사활동 갔다 온 거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막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해지는 거야. 나도 운다, 얘들아? 근데 그런 걸로는 안 울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노력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노력 안 했는데 그걸 뭘 보듬어줘. 노력하는 사람들 키워주는 것도 힘든 세상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건배. 건배. 자, 잔을 드시고. 네. 자, 잔을 드시고. 자, 잔을 드시고. 야, 잔이 없어. 그럼 여기 물이라도 까줘, 빨리. 어? 물이라도 줘, 애들 목마르겠다. 자, 이렇게 한 명씩 챙겼어야지, 생수. 어? 자, 잔을 들고. 하나, 둘, 셋. 치얼스. 네, 노력하는 사람들 만났다, 우리.